I can. I can. I can 뭐? I can. I can. I can.민준이가 준비해 온건 없는 거야? 이거 준비했어? 이거 준비한 거 맞아? 그럼 이거 준비했어? 그럼 뭐 준비했어요? 뭐 제목을 말해봐. 이거? 알겠습니다. 오케이. 셔플 갑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들은 그 공원에서 논다라는 표현. 뭐 묻는 말이 아니니까 뭐 바로 만들어도 될것 같은데요. 이 표현하고 싶으면 뭐라 하면 된다? They play at the park. 오케이. 그래서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뭐 외쳐 하다시죠. 그렇다면 그들은 그 공원에서 놀지 않는다는 뭐예요? 뭐라고요? They don't play at the park 하면 되겠고요. 그렇죠? 하다시 들어있으니까 하다시 들어있는 특징을 이용하면 되죠. 그 다음에 그들은 공원에서 노니 뭐 at the park까지 다 적을까요? 그럼 그들은 공원에서 노니? 뭐라고? Do they play at the park? 하면 되겠죠. Do they play at the park? 물어보면 묻는 말. 그래서 하다시 들어있는 문장의 특징들이 쭉 보이죠. 오케이. 그래서 뭐 하다시 들어있으니까 They play 했고요. 놀지 않는다 하려니까 don't play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들이 노니라고 묻고 싶으니까 do they play 이렇게 만들고 있는 하다시 들어있는 문장. 뭐에 누가다까지 다 표시하면 누가다 they play, they don't play, do they play. 그다음에 does가 아니고 do가 들어있네요.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표현. 그러면, 아, 참. They play at the park에서 at the park란 대답 듣고 싶어. 그 공원에서라는 대답 듣고 싶어. 그럼 at the park는 그 공원에서란 뜻이니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그래서 at the park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된다? 그쵸. Where do they play? 라고 물어봤던 거죠. 그들은 어디서 노니? Where do they play? They play at the park.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문장. 그래서 우리는 피곤합니다라는 표현은 We are tired. 그래서 세 가지 문장 중에서 뭐? 비동사고, 비동사 써야 되는 이유는 전부 누구 때문이다? 얘 때문이고. 얘가 뭐 어쨌길래? 무슨 뜻이길래 어떤 시에요? 뜻을 얘기해줘야죠. 피곤한이죠. 피곤하다가 아니고요. 그러면 우리는 피곤하지 않다. We are not tired. 그리고 we are not은 뭐로 바꿔, 뭐로 줄여 쓸수 있다? We aren't tired. 그 다음에 우리가 피곤한가?
Are we tired? 이렇게 물으면 되겠죠. Are we tired? Yes, we are. No, we are not.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표현. We are tired. 오케이, 걔들 화났어. They are angry. 오케이, 그래서 they are를 줄였으면 뭐가 된다고 그랬더라? They are angry. 됐습니까? 그래서 세 가지, 아이고, 왜 이래 자꾸.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뭐? 그 이유는 angry 뜻이 뭐기 때문에? 어떤 사람? 화난 사람. 어떤 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화나지 않았다. They are not angry. 이렇게 하면 되겠고. 그들은 화났니? 그렇죠. Are they angry? 비동사 들어있는 문장들 가지고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 라는 거 배워봤죠. They're angry. They are angry.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표현. 오케이. 그는 너를 좋아하니? 자, 누가다부터 만들어 봅니다. 누가다. 그가 좋아한다를 영어로 표현하면? He likes. 됐습니까? 근데 세 가지 문장 중에서 뭐 하다시고 he가 하는 하다시니까 does가 들어있다. 그러면 묻는 문장 만들기 첫 단계. 그는 너를 좋아하니? Does he like you? 그렇죠. Does he like you? 자, 이렇게 물어봤더니 어 그래 그렇다. 예스 히 더즈. 그 다음에 아니 그렇지 않다. No, he doesn't. 아이고. No, he doesn't. Doesn't 뒤에 생략될 만한 No, he doesn't like me. 됐습니까? Hey, does는 뭐 대신 왔다? Yes, he likes me. likes에 does 들어있으니까 얘 대신에 does. yes he does. 이렇게 쓸 수. yes he likes me. yes he does. yes he likes me. yes he does. 이렇게 할 수가 있다. 됐습니까? 하다시 들어있는 문장 이렇게 살펴봤고요. does he like you? does he like you? 계속해서 우리는 한시에 점심 먹지 않는다. We We don't eat lunch at one. 맞거든요. 우리는 1시에 점심 먹지 않습니다. We don't eat lunch at one. 그래서 세 가지 문장 중에서 뭐? 하다시죠. 그러면 우리가 1시에 점심 먹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아니 1시에 점심 안 먹는데?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1시에 점심 먹나요? 뭐죠? 그렇죠. Do we eat lunch at one? 그랬더니 No, we don't eat lunch at one. 1시에는 안 먹는데 12시 반에 먹을 건데. 됐습니까? 오케이. 전부 다 하다시 들어있을 때 문장이죠. 이건 전부 다 기본 형태. 우리가 먹는다는 뭐예요? 우리가 먹는다. We eat을 가지고 묻는 말 할 때 하다시 속에 있던 do가 나왔고 아니다 할 때 not 집어넣을 때 don't eat, we not eat 해서 잘 고쳤습니다. Very good. 훌륭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표현. 오케이. 그는 너를 좋아하지 않아.
그렇죠. doesn't 스펠링이 E하고 S가 바뀌었군요. He doesn't like you. 그래서 세 가지 문장 중에서 뭐? 하다시고요. 그러면 그는 나를 좋아하니? 라고 물었겠죠. 그가 나를 좋아하니? 너안 좋아해? 이러네요. 그가 나를 좋아하나요?는? 나를. my 하고 me 하고 이제 좀 이따가 해야 되겠다. 언제 my 쓰고 언제 me 쓰고 언제 I 쓰는지 구분 좀 시켜줘야 되겠죠. Does he like me? 그랬더니 그가 날 좋아하나? 그랬더니 No, he doesn't like you. 너안 좋아해 꿈깨 이 자식아. 됐습니까? 오케이 그런 것들 살펴보았고요. 지난 시간보다 훨씬 더 문장 이해도와 설명하는 거잘 했습니다. 오케이 잘했습니다. 조금만 더 하도록 할 거예요. 전체 문장 읽기. 오케이, 수고했습니다.